자, 초보들을 위한 수초 추천 갑니다. 여러분들 이제 인조 수초를 키우시다가 질리셨거나 아니면 이제 어항을 처음 하는데 나는 인조는 싫고 수초를 진짜 살아있는 수초를 키우고 싶다 할 때 고민되시잖아요. 검색을 해보고 수족관을 가고 정말 휘황찬란하게 알록달록하고 예쁘거나 잎사귀가 작거나 이렇게 늘어지거나 이런 수초들이 많은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죠. 와, 나도 저걸 키울 수 있나 하는데 일단 초보분들은 키우기 힘들어요. 그거는 확실합니다. 이끼 폭탄을 맞거나 잘 안 자라거나 일단 알록달록하고 예쁜 게 대부분 유경수초라고 하는 이 꺾꽂이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천도 많이 가고 여러분들 사실상 키우기 힘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좋으냐 딱 그냥 정해드릴게요. 아마존 스워드, 발리스네리아, 라지 하이그로필라 요 정도면 초보 수초로 파는 것 중에서도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하더라도 죽진 않을 거예요. 네, 이탈 안 들어가도 되고요. 그냥 조명만 하루에 약한 조명이라도 일정 시간 켜주면 되고요. 밥을 좀 많이 주거나 뭐 이렇게 어항이 작거나 해도 그런 수초들은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음성 수초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. 볼비티스, 미크로소리움 이런 것들 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손 안 가고 약한 조명에 환수도 잘 안 하고 했을 때 네, 여러분들도 나름 즐기면서 키우실 수 있거든요. 그 이외의 수초들은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고 손이 좀 가야 됩니다. 이 지금 추천드린 이 모든 수초들은 어떤 바닥재나 어떤 환경에서도 저가형 조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. 이런 것들로 먼저 해서 수초 키우는 맛을 좀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아, 내가 이제 수초 물생활 좀 했고 수초를 좀 알겠다 했을 때는 이제 유경수초 꺾꽂이를 하는 알록달록하고 예쁘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런 수초들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초보들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. 전경, 중경, 후경, 붉은색 수초 이렇게 나눠서 힘드실 텐데 그렇게 따라가지 마시고 일단 추천드린 이런 수초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조금 더 가자면 여기서 피네티피다, 하이그로필라 피네티피다까지는 여러분들이 키우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정도 수초들 초보시면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유경수초 못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 요거부터 먼저 시작해 보세요. 그럼 저는 중수수초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.